안녕하세요, 옐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루이비통 로고랑 스타벅스 로고 이미지를 이용해서 텀블러를 꾸며볼 거예요. 옵셋 기능을 이용해서 텀블러에 이름도 한번 넣어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예쁜 이미지가 있는 웹사이트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freesvgdownload.com 이라는 웹사이트인데요. 예쁜 무료 이미지가 많아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테고리 보시면은 다양한 주제들이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디즈니 이미지도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 미키마우스 루이비통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이미지를 만들 거예요. 이 이미지는 무료이기 때문에 무료로 다운받으시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프로크리에이트에 가서 이 이미지를 자르고 붙여서 루이비통 이미지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로고에 가면은 루이비통 패턴이 이렇게 있는데, 이 이미지는 무료가 아니고 유료 이미지이기 때문에 돈을 내셔야 합니다. 제가 만든 이미지는 제가 블로그에 PNG 파일로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또 가져다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크리커 디자인 스페이스로 넘어가 볼게요. 업로드 버튼 누르셔서 원하는 이미지 올려주시면 되고요. 저는 미리 저장해놓은 이미지를 올려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루이비통 이미지하고 텀블러 랩하는 이미지 그리고 스타벅스 이미지 세 가지 이렇게 업로드 해볼게요. 텀블러 랩을 만들 건데요. 이 영상의 내용이 지난 시간에 올린 영상이랑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빠르게 설명할 거예요.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지난 시간에 올린 크리컷으로 나만의 스타벅스 컵 만들기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의 링크는 아래 디스크립션 박스에 걸어 놓겠습니다. 지금 텀블러 랩이 두 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가운데 구멍을 내서 스타벅스 로고를 넣어줄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루이비통 로고만 전체적으로 다 넣어줄 거예요. 지금 쓰고 있는 주된 기능은 슬라이스고요. 이 슬라이스는 두 가지 이미지를 겹쳤을 때 이 겹치는 모양대로 잘라지게 하는 기능이에요. 두 개의 이미지를 드래그 했을 때 메뉴바의 맨 아래에 보시면 슬라이스 기능이 뜨게 되는데요. 이 슬라이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로고 패턴과 배경이 되는 텀블러 랩이 겹쳐진 그대로 무늬대로 잘리게 되는데요. 필요 없는 부분은 지워주시고요. 앞에 패턴은 킵하고 뒤에 배경이 지금 레이어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 두 개의 레이어는 굳이 지우지 않으시고 두 개 드래그해서 웰드 버튼 누르면 아까 처음에 있었던 배경 모양으로 변합니다. 이미지 어레인지 버튼 눌러서 앞으로 끌어주시고요. 다시 여기서 드래그한 다음에 어태치 버튼 눌러주세요. 여기서 어태치 버튼을 눌러야지 이 웹의 가장자리 부분 그리고 이 패턴 이미지가 동시에 한 페이지에서 잘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이미지도 똑같은 방법으로 슬라이스 한 다음에 뒷면을 다시 월드 버튼에서 붙여주시고 두 개의 이미지 겹친 다음에 그 다음에 어태치 버튼 눌러주시면 완성입니다. 이번에는 제 이름도 넣어볼게요. 텍스트 버튼 눌러서 필기체로 된 폰트를 골라주세요. 그 다음에 저는 제 이름을 써볼게요. 옐비리. 글씨 이미지의 사이즈를 조절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옵셋 버튼 누른 다음에 글자의 테두리 부분을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해 볼게요. 옵셋에서 디스턴스 눌러서 적당하게 조절해 주시고 어플라이 버튼 눌러주세요. 어플라이 버튼 누르면 보통 이렇게 까맣게 되는데 이렇게 까맣게 되는 이유는 이 배경 이미지가 까맣게 돼 있어서 그런 거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저는 글씨의 색깔을 다른 색으로 바꿔서 눈에 보이게 바꿔줄게요. 그러면 디자인은 다 된 거고요. 이제 Make It 버튼 눌러서 만들어 볼게요. 지금 보면은 매트가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유는 이 매트가 컬러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거예요. 매트를 매번 넣지 않고 이 이미지가 있는 곳에 제가 색깔을 다른 바이닐을 붙여놓으면은 매트를 한 번만 넣어도 한 번에 자를 수 있어서 그렇게 바꿔볼게요. 이미지 클릭하셔서 왼쪽 위에 보면은 무브 이미지 버튼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어느 매트로 옮길 건가 물어보는데 원하는 매트를 옮겨주시고요. 여기 보면은 그리드가 있잖아요. 이 눈금에 따라서 사이즈가 정해져 있으니까 눈금 보시고 매트랑 이미지랑 확인하셔서 원하는 위치에 바이닐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오늘 사용하는 바이닐은 택랩에서 나오는 홀로그램 바이닐을 이용할 거예요. 지난번에 사용했던 거랑 같은 재료고요. 오스칼 퍼머넌트 거고요. 이 컵도 아마존에서 샀었던 마스 인슐레이티드 텀블러입니다. 작은 이미지들을 여러 가지 색상의 바이닐로 자를 때는 이렇게 한 가지 매트에 배열해서 색상별로 바이닐을 붙여서 작업하시면 시간이 많이 절약됩니다. 이미지들이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웨이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스타벅스 이미지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잘 떨어지는데 이 항상 코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코가 떨어져서 조금 조심조심 작업해야 합니다. 검은색하고 홀로그래픽 바인이라고 겹쳐서 올려줄 거예요. 레이어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할 때 트랜스퍼 테이블 위에 붙여준 다음에 거꾸로 한 상태에서 뒤에서 45도 각도로 해주면 굉장히 잘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배경에 올려서 붙여주시면 완성입니다. 이미지가 다 준비되었으면 알코올 수압으로 텀블러 한번 닦아서 먼지 제거해 줄게요. 그 다음에 트랜스퍼 테이프 이용해서 준비된 이미지 위에 붙여줍니다. 이 트랜스퍼 테이프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트랜스퍼 테이프는 지난 시간에 제가 썼었던 트랜스퍼 테이프이고요. 이번에 작업하는 데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트랜스퍼 할 때 약간 힘을 줘서 트랜스퍼 테이프를 꼼꼼하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바이닐을 뗄 때는 이거를 뒤집어서 투명한 면이 앞쪽으로 가게 하고 하얀색 면을 뜯어주시는데요. 이 뒷면을 약간 기울여서 45도 각도로 천천히 떼어주시면 이미지들이 잘 떨어집니다. 텀블러 중심의 이미지를 도와주시고요. 한쪽씩 천천히 붙여주시면 됩니다. 트랜스퍼 테이프 위로 한 번씩 꼼꼼하게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퍼 테이프를 천천히 떼어주시면 됩니다. 트랜스퍼 테이프에 스타벅스 로고 바이닐을 옮겨서 컵의 가운데 붙여주시면 완성입니다. 이번에는 아까 만들어 놓은 이름 바이닐을 붙여볼게요. 이렇게 이름 레이블을 만들어 두면은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높아서 굉장히 유용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아들은 물병을 잘 들고 다니는데 남자애들 물병은 다 파랗고 까맣고 별로 종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비슷비슷한데 이렇게 이름을 붙여두면 굉장히 찾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만들기 시간이었고요. 보시는 분들도 응용하셔서 재미있는 만들기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따라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패턴을 블로그랑 페이스북에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링크는 아래 디스크립션 박스에 올려놓겠습니다. 이번에 만든 텀블러는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어몽어스 텀블러는 저희 아들이 같이 작업한 거예요. 어몽어스 이미지도 제가 정리해서 페이스북이랑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